만나면 좋은 친구 MBC. 텅 빈 가게, 그리고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분주한 거리. 위기의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은? 특명, 원도심을 떠난 시민을 찾아라. 그런데 조용했던 거리에 화려한 열기가 가득하잖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든 이유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이들의 정체는? 지역을 넘어 세계 내 축제로, 목원동에서 시작된 지역과 세계 문화의 만남. 목원동 어벤져스 어셈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할게. 오랜 시간 문화 중심지로 불려왔던 목원동. 목포역 앞에 자리 잡은 이곳은 사람들이 가득한 목포의 제1의 핫플레이스였지. 하지만 사람의 치일 만큼 북적였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활기를 잃어버린 길거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원도심에 뜬 영웅들이 있다는데. 목원동 어벤져스 들어봤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어?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션, 사람들을 모으는 꽹과리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라. 어디 보자, 이곳에? 아니면 이곳? 아니면 혹시 너니, 소년 영웅? 아, 아니지. 영웅은 역시 파워풀해야지. 신나게 추는 이분들이 영웅인가 본데.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분들이 틀림없는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저기 시선에 사로잡는 인형들은 뭐야? 와, 크다 커. 얼굴도 엄청 신기하게 생겼잖아. 어? 어디선가 꽹과리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저곳에 우리가 찾는 첫 번째 영웅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았다, 찾았어. 흥겨운 꽹과리 소리로 사람들을 모으는 첫 번째 영웅. 그런데 이곳에서 축제를 벌린 이유는 뭘까? 이제 여기 목원동 일대 이쪽 차 없는 거리가 옛날에는 이제 그 아주 번화가였잖아요, 목포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7시, 8시만 되면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계마당 페스티벌을 이 원도심 일대에서 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오고 예전의 모습처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들도 있고, 옛날에 목포의 가장 중심이었던 공간에서 축제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굉장히 좋고요. 올해 이제 주제가 이제 못난이들이 한번 놀아보자. 세상에 다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없는 사람들, 뭔가 못 가진 사람들이 한판 이런 축제장에서 한번 놀아보는 거거든요. 못난이 인형을 만든 주인공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못난이 인형 그걸 전에 만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기분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가 이제 그날 3일 동안 반짝이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그 과정부터가 축제일 수 있게끔, 그래서 축제 본날에는 그 성과를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 아,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축제.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하는 전설의 광대찾기, 첫 번째 미션 클리어. 자, 그럼 두 번째 영웅을 찾아볼까? 이번엔 개미진 전라도의 맛을 보여줄 1등 요리사를 찾아야 하는데, 대체 어디에 있을까? 서울에서 신청하시고 부산에서 신청하시고 광주, 완동, 무안, 목포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신청을 하셔서 이곳에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전국에서 일부러 목포까지 찾아왔다고? 이유를 알 것 같아. 여기선 홍어 세비체부터 수프, 그리고 삼합까지 전부 맛볼 수 있다던데? 군침 나와. 나도 얼른 먹어보고 싶다.
이곳에선 홍어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맛까지 볼 수 있는 다이닝쇼가 열린다던데? 전라도의 얼이 들어간 홍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미할 수 있는 기회! 홍어 이야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여기에서 맛, 멋, 예술, 네트워킹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홍어가 굉장히 재밌는 생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홍어를 썰어봐야겠다. 마음 먹고 직장 다니면서 홍어 썰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와중에 관광공사에 제가 지원을 신청을 한 거예요. 아, 홍어로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홍어쇼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홍어가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고 홍어쇼가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해서 되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홍어의 이미지를 조금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홍어가 사실 뭐 예전에 노포에서 먹는 그런 투박함이 아니라 좀 세련되게 음식을 할 수 있는 생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르게 지금 음식도 만들고 있고 이런 해체쇼도 조금 새롭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어요.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제 되게 설레더라고요. 여태까지 다른 인터뷰 해보고 이런 쇼를 해봤는데 마당극이라는 이런 콘서트 같은 분위기에 제가 초대될 수 있어서 지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미션도 클리어. 자, 이번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이분들 이상한 옷부터 물건까지 범상찮아 보이는데 우리 맞게 찾아온 거지? 저 죄수인데요. 간수입니다. 밥 좀 주실래요? 먹을 걸 나눠주다니 친절한데? 나쁜 죄수는 아닌 것 같아. 그나저나 여기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궁금하다, 궁금해. 품은 목포의 그 로컬 스토리를 가지고 이번엔 마당극을 하게 됐어요. 잊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주제로 삼아서 매해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야예극 무명은 1949년에 목포 형무소 탈옥 사건을 다룬 작품이고요. 국민의 인권에 대한 얘기예요. 죄인도 인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참하게 이름도 없이 명분도 없이 쓰러져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가만두지 못해! 아이고. 우리의 생각을 말했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지요. 시민금 무명은 과거 목포에서 일어난 목포 형무소 사건에 얽힌 인권 문제를 다룬 공연인데. 물론 형무소라함이 뭐 나쁘고 죄지은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이 목포 형무소 이야기 같은 경우는 무고한 제주 도민을 학살하지 마라. 제주 4.3 사건. 탕! 어머니! 그러니까 5.18처럼 그런 무고한 시민들을 그냥 빨갱이라는 그 이름하에 다 잡아다가 죽음을 당할 때도 내가 왜 죽었는지 제목조차 알지도 못하고 그냥 쏴 죽여서 이름도 없는 보너스로만 돼 있는 이런 묘비 죽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진짜 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큰 역할은 큰 역할은 아니지만 일단 죄수 일인데 역동감 있게 부르기도 해보기도 하고 또 관객들하고 호응도 하면서 일단 즐겁게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시민 배우 세 번째 영웅도 발견. 사실 이곳의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 함께 모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세계인과 나누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이곳의 영웅. 저희가 43년, 44년 됐는데 계속적으로 마당극을 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밖에 거리에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신 관객들이 있기에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게 저희 극단 개또로 힘이 되고 앞으로도 마당극 또 이런 거리 예술 축제를 계속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원동 같은 경우를 더 애정하기 때문에 목포의 또 심장이고 우리 도시의 가장 탯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꼭 지키고 또 이런 자리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정말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하나로
그래서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 마당에서 그야말로 신나게 한번 놀아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그리고 원도심을 지키는 멋진 영웅들 앞으로도 이곳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 부탁해.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하늘을 가릴 정도로 울창한 솔밭 산책로에 전국에서 모여든 맨발의 청춘들. 여기도 맨발, 저기도 맨발.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맨발 걷기 한다고 맨발 축제 왔어요? 여기 보이시잖아요. 대한민국 전국 맨발 축제.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맨발 걷기 전국 행사가 우리 지역 포항에서 열렸는데요. 도심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 맨발 걷기 성지인 포항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맨발 앞으로 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 여러분, 어싱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는 분들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맨발 걷기 열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포항에서 제2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맨발 걷기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 포항에서 이렇게 자연을 누비면서 맨발 걷기를 즐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걸어도 좋지만 같이 걸으면 더 좋은 이 맨발 걷기 축제 현장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축제지만 전국에서 많은 맨발 걷기 동호인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올해는 어떤 행사로 꾸며졌을까요? 맨발 걷기 사실 뭐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지만 또 맨발 걷기 성지라고 했으면 우리 포항에서 이런 맞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포항은 숲과 바다와 강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도시예요. 그래서 맨발 걷기 가장 최적지가 바닷길이거든요. 포항의 그 바다를 보시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걷기 좋은 도시 포항이기 때문에 또 이런 네. 축제도 열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는데 이번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맨발로 걸으면서 이제 길을 청소하는 이제 플로깅 활동. 또 우리 포항은 해양 도시, 바다의 도시잖아, 그죠? 바닷가에 가시면 제트스키, 요트도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 마라톤을 하면 5km, 10km, 뭐 하프 코스 이러잖아요. 만보를 맨발로 걸어야만 건강에 아주 유익하답니다. 그래서 만보 도전 만보 걷기.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만보를 걷는 게 아니고 맨발로 만보를 그렇죠. 걸으면 네. 건강 효과가 업! 아, 이거 놓칠 수 없죠. 내가 네. 다채로운 즐길 거리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 축제 즐겨보러 떠나보겠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 출발 신호와 함께 맨발로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올해도 숲과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포항만의 지역 특성을 살린 코스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아, 상쾌해. 아,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걷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시원한 바람도 불고 볕도 가려지니까 너무 신나게 산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오셨던 참가자들도 다시 찾을 만큼 맨발 걷기 매니아들에겐 놓칠 수 없는 축제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맨발의 매력. 다들 제대로 즐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 분께서 지금 맨발 걷기를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평상시에 맨발 걷기 참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 축제를 일부러 찾아오신 거잖아요. 네. 축제에서 맨발로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원래가 포항에서 하는 2회인데 저는 1회 때도 했었거든요.
저희는 포항 살고 매일 맨발을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국에서 오셨더라고요, 동호인들이. 그래서 더 기분 좋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송도 솔밭길을 걸어보시니까 여기서 걷는 맨발의 장점은 뭘까요? 송도 솔밭에서 걸으면, 평상시에 걸으면 우리 한여름이든 언제든지 걸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태양을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피톤치드가 저희를 쏴주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요 가지인가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폭신폭신하는 구역도 있고요. 너무 좋아요. 포항에 이렇게 맨발 걷기 축제를 위해서 오신 건가요?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아, 이렇게 포항에서 걸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포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다도 있고 숲도 있고 좋습니다. 마라톤처럼 기록을 재는 대회가 아닌 만큼 걷고 싶은 코스로 걷고 싶은 만큼 자연을 즐기면서 걸으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해수욕장에서 한번 걸어볼까요? 포항의 맨발 걷기 길은 202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도심부터 숲, 해안길까지 맨발로 산책하기 좋은 30선이 있어 걷기 좋은 도시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답니다. 송도 솔숲을 걸었다면 이번에는 송도 해수욕장을 맨발로 걸어봤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과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걷는 기분,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입니다. 맨발로 땅을 온전히 느끼며 자연과 하나 되는 맨발 걷기. 다들 그 매력에 흠뻑 빠져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와, 메달도 다 받으셨네요. 예. 아니, 맨발 걷기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바닷바람 맞으면서 맨발로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아. 예, 아주 발 감각도 좋고 몸에 굉장히 좋아요. 맨발 걷기를 즐길 때 이렇게 건강의 변화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뭘 꿀잠을 자요. 아, 숙면을 취하고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밭도 걸어봤지만 이렇게 모래 위에서 걸어보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모래는 아무래도 감촉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더 좋지요. 예. 근데 이렇게 맨발 걷기 완주로 하신 소감은 또 어떠신 것 같아요? 소감이요? 예. 기분 만땅입니다. 철의 도시에서 걷기 좋은 그린시티로, 사계절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 걷기 좋은 포항의 맨발 산책로. 여러분들도 걷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2회 대한민국 맨발 걷기 축제. 올해도 정말 즐겁게 맨발로 걸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끼리만 즐기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맨발 걷기를 사랑하시는 분들, 내년에도 또 만나요! 맨발 걷기 축제는 끝이 났지만 포항의 걷기 좋은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맨발로 만끽하는 포항, 꼭 한번 걸어보세요.제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아주 특별한 축제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바로 K-푸드, K-뷰티, K-팝, K-댄싱까지 K-컬처 그 잡채! 아니, 그 자체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축제가 특별한 이유, 바로 V-컬처, 베트남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아니, 이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리테어도이! 리테어도이, 리테어도이. 한국과 베트남, 베트남과 한국. 다른 듯 닮고 닮은 듯 다른 양국의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으로 지금 함께 놀러가 보시죠. 이야, 여기 뭐 많네. 취업 좀 내주고. 축제에 걸맞게 다양한 체험들이 기다리는데요. 그렇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누구세요? 저기 누가 봐도 방송에 섭외된 분 같은데 이렇게 어색하게 연기하실 거예요? 한국 생활 12년 차의 타오 응윤 씨입니다. 진짜요? 아, 베트남 인사. 아, 좋습니다. 오늘 함께 K컬처랑 V컬처 저랑 다 같이 맛보실 거거든요. 네네. 네, 갈 준비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희 어디 가면 될까요? 아, 저희 오늘 김밥 체험 있어가지고 김밥 체험 먼저 가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자 김밥을 마는 거를 네. 우리 베트남 사람들이 체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오, 재밌겠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네. 리테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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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학생들이 오 김밥을 말아서 먹은 것 같아요. 아,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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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아니 여기 우리 친구 네. 우리 학생은 김밥 직접 말아서 먹어봤는지 네. 좀 물어봐 주겠어요? Anh hỏi là em đã thử tự mình nó gói kim bạp chưa? Chưa. Chị chưa bao giờ 말아본 적이 없대요. 아, 한 번도 말아본 네. 적은 없고 그럼 오늘 처음 말아본 거예요? 네. Thế hôm nay là ngày đầu tiên đúng không? 네. 자, 김밥 만들기 1단계. 그런데 밥을 펴주는 것부터 영 쉽지 않은데요. 바로 이때 호텔 조리과 교수가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그 덕분에 한결 수월해진 김밥 체험. 이만하면 성공입니다. 김밥 맛있어요! 우리 대학은 실무진신 글로벌 교육 선도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외국인 717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의 전통 문화 체험, 진로 탐색, 한국 대학의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아, 타우 씨. 네. 김밥 맛있게 먹었어요? 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네. 베트남에서 네. 한국 하면 인기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K-pop. K-pop. 네, 아, 두 번째로는 베트남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메이크업은 베트남 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마침 네. 오늘 여기 또 이 메이크업과 네. 또 헤어스타일링 네. 해주는 부스가 있거든요. 네. 우리 타우 씨 어떻게 변신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면 저야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메이크업에 도전. 타우 씨 오늘 완생얼이에요, 반생얼이에요. 이런 거 알아요, 아, 말? 네, 생크림, 아 생크림이래요. 생크림 발랐다고요? 생크림이요. K-뷰티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이제 제품들도 다양해졌고, 뭐 비건 제품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외국의 컨셉과는 또 다른 약간 깔끔한 느낌의 메이크업이 유행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관심도가 높아요. 지금 타오 씨는 변신 중.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제가 듣기에는 올해 우리 또 베트남 친구들이 학교에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어때요? 학교 분위기 어때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글로벌해진 느낌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 베트남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있다라면은 기회가 있으면 그래도 네. 말을 해보려고 네. 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야기 해보고 친구가 되고 네. 놀러도 가고. 네. 그럼 최고겠다, 그죠? 네. 다양한 체험 부스들 중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 컬러 체험 역시 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이 헤어스타일링에 들어간 타오 씨. 이제 변신을 마무리해도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우리 또 K-뷰티 체험을 네. 해봤거든요. 이제 저도 E-컬처, 네. 네. V-컬처 네. 체험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가볼까요? 좋아요. 자, 다음 체험을 위해 체육관으로 이동하는데요. 과연 이곳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우자이와 또 모자를 소품으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베트남 전통 무용, 우리도 잠깐 감상해 볼까요? 이게 전통 춤이에요, 전통 춤? 네, 모동은 아우자이 입고, 논나 쓰고, 베트남 모자 쓰고, 그리고 이걸 갖고 춤을 춰요. 우리나라 부채춤을 연상시키는 동작으로 공연이 마무리되고요. 전통 무용에 이어 베트남 가요도 선을 보입니다. 정말 멋진 무대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베트남 전통 의상을 한번 네. 입어보는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야 이게 이거는 이쪽 보시면은 이거는 여성 의상이고요. 아 그렇죠. 이건 네. 제가 못 입을 것 같아요. 이쪽 네. 보시면은 남자는 입을. 어 이게 남자 옷이에요? 어 네. 이게 남자 옷이구나. 저만 갈아입나요? 아 저도 변신해 볼까요? 어 그럼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변신. 오. 아, 여러분 어때요? 잘 어울리시나요? 아, 신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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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도 제기가 있다면서요? 네, 베트남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제기도 혹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아, 네. 아, 그러면은 베트남 제기가 어떤 건지 이쪽에 오시면 네. 제기도 또 같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아.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아, 아 이게 이거 뭐지 아세요? 이게 제기래요. 제기 이게. 이게 뭐예요, 근데? 깃털. 오리 깃털로 만든 제기. 오리 깃털. 먼저 타오 씨가 시범을 보여 주는데요. 베트남 제기는 다른 것보다는 규칙이 있답니다. 아니 이거 아니 앞으로 한번 했다니까 이거. 그렇다면 호준 씨의 제기 실력은 2024년 올해를 첫해로 향후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서 지역과 대학 간 협력 체계의 상징적 지역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베트남의 문화를 동시에 즐긴 오늘.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졌으니 우린 이제 모두 함께입니다. 그럼 우리 내년에 또 다시 만나요. 신명나는 굿판이 펼쳐졌습니다.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신나게 어우러지는 밤. 특별한 굿나잇으로 초대합니다. 제주시내 사라봉. 어두워지는 오후. 이곳 제주구 전수권이 사람들 발길로 부산스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굿체험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바람등 만들기 체험이라고 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바람등을 이제 종이 바람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공연 전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김에는 제주 굿판을 장식하거나 신을 상징하는 건데요. 종이를 다양하게 접거나 오려서 만듭니다. 그 김에를 현대적으로 변형해 등을 만드는 체험인데요. 정말 갖고 싶을 만큼 예쁘네요. 김에라는 게 뭐냐면 굿 우리가 굿을 시작할 때 이렇게 제물을 차리잖아요. 집에 명절 때나 제사 때나. 근데 그 제물만 차리는 게 아니라 신들이 여기에 오십사 이 자리에 오셔서 이쪽에 앉아주세요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것은 이제 우리 신을 형상화하는 사람의 모형으로 된 기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기매라고 제주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각에다가 붙이는 건데 바람. 창호지나 한지, 다양한 색지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썩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 모양 될 거거든요. 이 삼각형 있죠. 만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선하면서 삼각형으로 잘라낼 거예요. M자 느낌 있죠, M자. 설명을 들으며 차근차근 접고 오려 나가는데요. 어린 친구도 엄청 집중하고 있네요. 그다음 다시 사선. 약간 공연이랑 체험이 좀 진입 장벽이 낮다 그래야 되나? 너무 전통적인 굿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면서 또 배울 수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바꿔줘도 돼. 어머니랑 같이 하려고 신청했는데. 어머니가 가위질에 솜씨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디테일한 가위질을 해야 해서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나 복잡하고 섬세한 문이라서 더 그렇겠죠. 그래도 결국 이렇게 멋지게 해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근데 가르쳐주신 분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마음대로 뭔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막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마음에 드네요. 예쁜 김해 문양을 붙여서 장식을 하고 나니 정말 근사한 나만의 바람등이 완성됐습니다. 원하는 바람들이 깊고 그윽하게 타오르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다 함께 제주 전통굿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중에서 초감제 부분을 선보였습니다. 영등굿은 매년 음력 2월 제주에서 풍어를 기원하며 치르는 전통굿이죠. 바다에 풍성하게 해두고 이제 가십사 영등 할머니는 그렇게 하고 가시고 유왕님이나 선왕님은 많은 거를 이제 고기든 해물이든 해상에 좋게 하십사 해서 이제 청하는 거 초감제. 음력 2월 초하룻날 들어와 보름 동안 섬에 머물며 온갖 풍요의 씨앗을 전해주신 영등신. 그 영등신을 불러 정성을 다하는 시간, 초감제는 그 신을 모시는 의식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면 문 열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을 열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열면서 오십사 오십사다가 나중에 어디 오일장 같은 데가 막 와로 가려고 하면 쟁이쟁이 한 적 한 들어오셔서 하지 않습니까? 얘기나 빨리빨리 오십사. 역시 굿하면 소원을 빌어야죠. 구청에 여러 관객들이 함께하는데요.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금세 편안하게 마음을 모으시네요. 우리 전통의 무속꽃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은 자연에 기대어 살아야 했던 옛 제주 사람들의 삶을 헤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울고 웃고 아픔을 나누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곤 했던 굿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제주도 굿 배우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많지 않고 이제 전승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제일 안타깝고. 굿판에 모여 한바탕 신명나게 함께했던 시간. 다르게 힙하게 다가와 마음속엔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쌓였던 때를 싹 씻고 나오는 기분이 이때까지 모든 게 좀 사라졌으면 나쁜 것들이 사라졌어요. 다시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또 사회가 너무 단절이 돼 있어요. 그걸 살릴 수 있는 건 같이 모여서 굿입니다. 전통을 즐겁게 신나게 즐기자. 올해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신나게 모여서 즐거운 한판 굿 어떠세요? 사라붕에서 굿나잇 함께해요.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충남 공주 원도심.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주 갤러리 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3명의 작가들이 참석해 7개의 갤러리에서 열리는 전시. 도심 곳곳이 다채로운 빛깔로 물든 공주로 갤러리 투어를 떠나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수상기념 초대작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 채색화를 바탕으로 수묵산수화의 지평을 넓혀온 윤석임 화백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충남 공주의 원도심. 옛 소방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의 산실로 되살린 공주 문화예술촌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공주 갤러리 주관을 맞아 입주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주 갤러리 주관은 공주 원도심 내 위치한 7개의 갤러리에서 진행되며 각 갤러리에서 선정된 작가의 작품이 열리고 있습니다. 7개의 갤러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고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과 작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주문화재단에서는 역량 있는 국내 작가들을 대상으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9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8명의 입주 작가들이 선발됐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공주문화예술촌 입주 작가들의 최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억과 시간의 교차점은 8명 작가들의 다양한 배경과 각자의 시각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기에 붙여진 이름이고요. 창작의 산실인 공주문화예술촌에서 1년 동안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결실을 맺기 전에 작가들의 작품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공주 갤러리 주관을 맞아 작가들의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 스튜디오도 마련됐습니다. 설치 미술가로 활동하는 구자명 작가의 작업실. 구자명 작가는 디지털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각으로 옮겨내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을 사용해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대상을 조각이라는 매체로 옮겨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예술주간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공주라는 공간에 다양한 작가님들과 그리고 관계자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공주에서 쌓여있던 어떤 역사의 층위들을 같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묵의 매력을 드로잉으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해온 한상진 작가. 공주 곳곳의 자연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작업과 작업실 작업과 또 외부에서 직접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행하는 작업, 그 두 가지로 작업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금강변의 어떤 수초라든가 공산성과의 어떤 접점, 공산성의 그 너머의 어떤 산맥, 또 하늘과 땅의 어떤 경계, 그 이런 것들이 주는 그 다양한 그 흐름들이 제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매년 공주문화재단에서 선보이는 기획전시, 공주 갤러리 주간. 올해는 공주 예술로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7곳의 전시 공간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화가 정황래 작가의 개인전. 정황래 작가는 수묵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수묵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해오고 있는데요. 머물고 싶은 우리 마음의 이상향을 수묵의 먹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수묵에 대한 어떤 탐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관객들이 느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면은 자연에 대한 어떤 순고적인 의미, 또 자연 생명에 대한 의미, 뭐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랄까, 또 우리 고유의 미술인 어떤 한국화의 수묵의 느낌, 이런 것들의 어떤 매력적인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갤러리 투어를 통해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 참여 갤러리를 모두 방문하면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공주 갤러리 주간.
미술의 도시 공주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작가와의 대화도 준비되어 있으니 작품을 이해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섬세한 감성과 연륜이 깃든 수묵 채색화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23년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상을 수상한 윤석임 화백의 초대전입니다. 초대작가가 한 지금 1,300명 정도가 넘은데요. 그 중에 10년이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적으로 그분들이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사실적으로 이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제도고요. 여기서 하는 게 그 미술인들의 꿈입니다. 뛰어난 색채 감각으로 한국화의 다양성을 화폭에 담아온 윤석임 화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프랑스에서도 개인전을 열었고 44년째 쉼없는 열정으로 화업을 이어온 지역의 대표 원로 화가입니다. 사실은 작가들의 로망이 초대작가상이거든요. 받았으니 얼마나 저도 기뻤겠어요. 작가상을 받고 그건 또 그동안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는 작품 세계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사유의 시간이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니었다. 여기에 나와서 전시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어서 좋은 공간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벅찬 감사합니다. 윤석임 화백의 가장 최근작 월출산의 여명입니다.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 속 월출산의 장엄한 풍경이 8폭 병풍 가득 펼쳐져 있는데요.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친구하고 월출산을 갔는데 밑에서 자고 종주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천왕봉 그 좀 경관이 너무 감동했어요. 그때 감동을 표현하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말하는데 에너지라는 걸 안 보이는데 나는 그 에너지 흐름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심상을 내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 85세 나이에도 매일 4시간 이상을 수행하듯 그림을 그린다는 윤석임 화백. 전통 수묵화의 공식을 과감하게 벗어나 수묵 채색에 이어 최근에는 아크릴까지 사용하며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계획은 애초에 안 해요. 그냥 주어진 대로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는데 요즘 그림이 맛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 건강하다면 새로운 세계를 펼치고 싶다 이런 소망은 있습니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자연과 만나는 윤석임 화백. 그녀가 그려낸 그림 속 풍경은 언제나 살아있는 듯 생기로 가득한데요. 삶과 자연을 향한 예찬. 그녀가 선사하는 새로운 세계로 초대합니다.